이게 저 난 이게 샐러드를 이게 중시합니다. 예. 네. 내가 이게 좋아서 먹은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의사 선생님이 시켜서 꼭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밥을 먹어라. 네. 탄수화물 섭취하라. 맞습니까? 그렇죠. 우리가 샐러드가 먼저 들어가면 얘가 기본적으로 식이섬유가 많잖아요. 이게 들어감으로써 다른 것들이 흡수되는 것 같다가 도와주기도 하고 또 당분 같은 건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. 샐러드도 여기 오니까 진짜 탐스럽게 먹고 싶어 생각하니 이해가 가는데 요 앞에는 이건 뭐예요? 이게 그 유명한 브라질 너트라는 거예요. 나 이게 보긴 봤는데 이게 브라질 너트. 몰랐어요? 이걸 퀴즈. 돌발 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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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 퀴즈. 내가 잘해. 돌발 퀴즈. 네. 몇 개를 먹어야 정량인가? 정답. 우리 주호편을 이면수. 하루 두 알. 하루 두 알. 네. 정답. 이 너트는 먹으면 질릴 때까지. 정답은 이면수 주호.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어떤 성분이 풍부해서 이렇게 한 알, 두 알 정도밖에 안 먹어야 되는 거 아세요? 그걸 알고 계세요? 그거는 몰라요? 그건 몰라요? 그것 때문에 오늘 모신 거 아닙니까? 두 알 먹으라 해서 먹는 거지. 네. 뭘 알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게 뭐. 아니 저는 선생님 최소한 뭘 알고 퀴즈를 그러니까. 내시는 줄 알았어요. 아니 여기 전문의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. 네. 제가 이 효능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 지금 지구편원님들 뭐 아실 것 같은데 바로 지금 막 스마트폰 찾으시는데요? 네, 역시 스마트한 주부님이에요. 여기 브라질 너트에 뭐가 많이 있는지. 셀레늄이요. 셀레늄. 네. 그런데 이 셀레늄이요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 항암 밥상의 아주 주요 포인트인데요. 이 셀레늄을 암을 잡는 킬러라고 그래요. 암 잡는 킬러요? 왜냐하면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에 암을 만들 수 있는 활성산소를 잡아준 역할을 하는데요. 이걸 하루에 200마이크로그램만 먹어도 보고에 의하면 전립선암이 63%, 또 대장암은 58%. 전립선? 폐암은 46%. 나 중증인데? 네.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. 폐암은 46%, 나머지 암도 37% 감소됐다는 보고가 있죠. 여러 암에 관련된 논문이 많아요. 이야, 암 클리너네요. 네네. 근데 이게 전부 다 제가 이렇게 즐겨서 먹는 텃밥 밥상입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이 브라질리언 너트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주부 패널 다섯 분을 그냥 여기 서 있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. 네.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하셔야 될 것은 누가 더 스마트한지를 좀 뽐내주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스마트한 검색 결과 디테일한 정보 들어갑니다. 엄지척신 지식인 주부의 짠! 주부 패널들의 스마트한 건강정보 들어볼까요? 안지원 선생님 말씀에 정보를 조금 덧붙이자면요. 셀레늄은 암 예방 외에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그리고 치매까지 예방해준다고 합니다. 근데 제 눈에 확 띄었던 것은요. 남자분들의 정자 생성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수정 확률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. 주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분유기 잡으시고 이거 방송 금지용인가요? 네, 저도 저희 남편 생각해서 딱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다. 네, 그 바로 브라질 너트 안에는 오메가와 마그네슘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준다고 합니다. 저도 오늘 술 먹고 들어올 저희 남편 위해서 브라질 너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모든 여성분들이 그러하듯이 피부, 미용 이런 단어만 나와도 귀가 썰기대지시는 것 같아요. 우선 브라질 너트는 비타민 E가 아주 풍부해서 피부를 깨끗하게 맑고 자신있게 해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염증성 피부 질환을 완화시켜주는 아주 이쁜 녀석이라고 합니다. 제가 찾은 건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, 우리 몸의 제6대 영양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? 그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. 이 브라질 너트에는 셀레늄뿐만 아니라 이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. 식이섬유라고 하면 보통 배변 활동을 잘 도와주는 것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요. 그 외에도 나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줘서 많은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브라질 너트다 이거죠.